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2년도까지 수십 년 동안 샌디 섬은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뉴칼레도니아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제작자들이 위성을 통해서 그 일대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이 샌디 섬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드니 대학의 과학자들이 이 샌디 섬에 배를 타고 가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샌디 섬이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섬이 사라진 것일까요? 사실은 이 샌디 섬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오기하게 되었고 그 후로 그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오류를 계속해서 믿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계시록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진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미혹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세워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죽음에 이르도록 정죄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매우 잔인하고 냉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릅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표준을 제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첫 번째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율법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가지 진리의 성경적 표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법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다시 세워야 할 진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조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사단이 미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예배의 정당성을 선언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논쟁과 혼란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진리를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궁창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에는 물과 마른 땅을 분리하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동물들까지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구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궁창과 땅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구조를 가리켜서 우리는 조성과 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채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까지도 채우신 후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심히 좋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심히 좋을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생일을 만듭니다. 결혼의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결혼기념일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날에, 일곱 번째 날에 완벽한 하나를 더 만드셨습니다. 그 기쁨 우리와 간직하시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만드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 세 가지를 더하십니다. 쉼과 복과 거룩입니다. 쉬셨고 복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의 아름다운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름다운 집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사람이 없다면 그냥 아름다운, 좋은 빈집인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쉼과 복을 누리는 것이 집의 목적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아주 거대한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 집의 목적이 일곱 번째 날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쉼과 복과 거룩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성문화시켜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네 번째 계명은 창조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에는 그 창조의 목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쉼과 복과 거룩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언어는 네 번째 계명뿐 아니라 계시록 14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는 지구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핵심 주제는 창조주 경배입니다. 창조주 경배를 명령하는 법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브리텐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주 가운데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의 사전적 정의는 일곱 번째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일곱 번째 날이라는 것을, 토요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네 번째 계명에만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까? 10계명 중에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만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는 저희 집 고마 아이가 학교에
숙제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에 갈 때마다 저는 저의 아이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숙제 챙겼니? 숙제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고 기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디자인된 것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인류가 이 계명만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만 기억했더라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대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류의 시작은 우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만 기억했더라면 이 사회에서 진화론을 믿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총 22번 경배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사단의 죄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를 자신이 받기 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자신이 그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반드시 공격해야 할 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사단은 이 안식일 계명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임을 온 인류에 천명하며 창조주 경배를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안식일 계명을 사단이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진리의 세 가지 표준에 기초하여서 이 안식일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진리의 첫 번째 표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서 그리고 가르침에서 이 안식일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안식일을 지키며 자랐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AD 30년경입니다. 약 40년 후인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날이 피난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사도들은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성경절을 모두 세어보면 약 80개 이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진리의 두 번째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를 예배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토요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일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사상 달력이 변경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1582년입니다. 계절의 주기와 달력이 맞지 않아서 약 10일 정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10월 4일 목요일에서 10월 15일 금요일로 이 지도가 이어지도록 10일을 추가합니다. 10일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주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752년에도 이 달력의 변경이 한 번 더 있었지만 여전히 한 주기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한 설교자가 이 일주일 주기의 변경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 해군 천문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역사상 요일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미 해군 천문대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일주일의 주기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주기는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달이 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1년과 한 달과 하루는 모두 천체의 움직임에 기원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기원은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브리테니코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주일은 천문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신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노동을 하시고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다는 고대 유대인들의 성서적인 설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유래는 창세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제도는 하늘에서부터 창조로부터 온 것입니다. 일주일 제도의 목적은 일곱 번째 날, 곧 안식일에 쉼과 거룩과 축복을 위함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 아닌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일 중 첫 번째 날을 언급하는 총 8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일요일 준수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것입니다.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될까봐 두려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일요일 준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도시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수합하러 집에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 예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제자들은 매일같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사용된 성경의 시간과 오늘날의 시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바울이 일요일 오후에 설교를 시작했고 월요일 아침까지 그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철야 집회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상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오늘날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또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점과 끝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32절에서는 저녁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ew English Bible 성경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의 그 주간 첫날을 토요일 저녁이라고 온 The Saturday Night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모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일 아침에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위한 특별 파송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철야 집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절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일요일에 대한 또 다섯 개의 성경 구절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다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 이 성경절들의 이야기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내용도 일요일 준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총 8개의 성경 구절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절들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확실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일요일 준수의 명령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로부터 일요일로 우리가 예배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준수의 성서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이 안식일 계명은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들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대속죄일과 같은 그 절기 안식일들도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러한 안식일을 우리는 절기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의식법의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요. 하나님이 친수로 우리에게 써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늘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변경될 수 없는 법입니다. 또 다른 한 법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명절을 지키는 법이고요. 성전의 봉사 예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의식법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율법은 의식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법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제사법의 핵심은 어린 양의 희생, 곧 십자가입니다. 유월절의 핵심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소의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찢은 것입니다. 이 성소가 가리키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의식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지상 성소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도덕법이 바로 죄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의 정의는 불법 곧 율법의 위반입니다. 도덕법 즉 십계명이 폐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여전히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율법도 십계명도 유효한 것입니다. 만일 죄가 없으면 죄인도 없습니다. 죄인이 없으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덕법이 폐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살인해도 되는 것입니다. 간음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 모든 계명이 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도덕법이 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적질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만 폐했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십계명이 다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폐하면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폐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도덕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명확하게 주석합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내포되어 있고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온 그 도덕률은 결코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덕률은 의문 혹은 예식의 율례, 의식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도덕률의 각 부분들은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온 인류에게 더욱 강화되고 존속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이 십자가로 폐해진 것은 의식법이지 도덕법인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명한 도덕법인 안식일 진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분명한 예언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법을 공격할 것입니다. 변경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 엘멘의 카톨릭 교리 문답집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 답은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 의해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안식일 준수가 일요일 준수로 변경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카톨릭 추기경 제임스도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단 한 줄의 문장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토요일 준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일요일 준수로 변경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로마의 황제 컨스탄틴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후에 교회는 대중화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이유로 기독교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이교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들이 타협되기 시작합니다. 이교들의 기독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베드로의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의 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머리에는 이상한 천체의 상징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동상은 로마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 동상은 베드로 동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제우스 신상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예배하던 그 제우스 신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상을 교회 안에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바꿉니다. 아, 오늘부터 이 신상은 베드로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교도의 문화와 전통들이 기독교화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주일입니다. 로마 이교도들이 예배하던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날인 것입니다. 매 주마다 이교도들이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었던 날입니다. 이 날은 이교 문화의 중심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독교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마치 주피터상을 베드로상이라고 이름만 바꾼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안식일의 새 이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일입니다. 이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들은 문을 닫도록 하라. 일요일 날 이제는 쉬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은 321년에 일요일 예배를 집행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경된 주일 예배가 기독교화가 되어 갑니다. 교회들도 콘스탄틴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곧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서기 364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이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유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결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사도시대부터 일요일 준수를 시작했다라면 왜 이러한 법령이 4세기에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그 4세기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지키라라고 강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들을 강제할 법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 교회가 로마 캐톨릭을 움직여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 준수가 첫째 날인 일요일 준수로 변경되었다는 성경의 증거는 없습니다. 인라이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증명하시는 분에게 $1,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라도
$2,00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율법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삶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그 어떠한 구절에서도 안식일 변경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진리인 율법은 십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분명히 힘주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몇 년 전에 남미의 바나나 농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수확철이 되었는데 다음 주에 폭풍이 올 것이다 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를 사기 위한 수많은 배들이 서둘러서 항구에 도착합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밤에 모든 배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농장에서는 농부들이 이제 바나나를 수확하기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분주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장주가 인부들을 소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 밤에 모든 배들이 다 떠나는데 이 선적 기회를 놓치면 작물을 수확해서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장의 주인은 아주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일꾼들이 와서 농사 지은 작물들 다 버릴 셈이냐고 가족들 좀 생각하라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다른 이웃들은 모두 바나나를 잘 수확해서 이 상선들의 좋은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던 농장주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모든 농장들 중에서 자신의 농장에만 여전히 바나나가 수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을 조롱했습니다. 한 해의 농사 다 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그 예보는 빗나갔습니다. 폭풍은 오지 않고 아주 큰 대형 선박 한 대가 항구로 입항하는 것입니다. 오는 과정에 이 배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상선들보다 더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형 상선은 바나나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원했는데 모든 농장주들은 이미 바나나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빈 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배의 값을 줄 테니 바나나 좀 팔아달라고 수소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던 이 농장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주는 인부들을 불러서 바나나를 마침내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두 배의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그 한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살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 율법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